지방자치단체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지방 살림하기 참 어렵다는 게 모든 지자체장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결국 필요한 예산에 쓸 세금이 모자란다는 것인데요. 돌아보면 쓰지 않아도 될 곳에 돈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낼 때는 내 돈, 쓸 때는 남의 돈이 되는 세금 낭비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북 진안의 용담호. 아, 저기 있네요, 저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만든 분수대가 6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그대로 놔둬라. 그리고 크게, 예? 저 경고판이나 써봅시다. 경고판? 무슨 경고판이요? 실패한 사업. 아, 실패한 사업. 그럼. 딴 데 보고 다시는 딴 데라도 하지 말자. 흉물로 변해버린 분수대에 든 세금만 40억. 분수대는 곧 철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땅끝 마을 해남군 화안면에는 지도에도 없던 해수욕장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원래는 여기 뻘이었었어요. 해수욕장 모래가 있고 뻘이었는데 여기 이제 모래를 관광공사에서 넣어가지고 해수욕장을 만들었잖아요. 2007년 한국관광공사는 바다를 메우고 모래를 깔아 해수욕장을 만듭니다. 하얀 바닷가라는 뜻의 인공해수욕장 블랑코 비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블랑코 비치에는 하얀 모래 대신 검은 뻘만이 가득합니다. 조수간만의 차로 모래가 빠져나가고 뻘이 쌓이면서 갯벌이 되어버린 블랑코 비치는 3년째 폐역 상태입니다. 바닷가에 원래 이제 지른 해초. 아, 원래는 해초. 예. 근데 보통 해수욕장엔 이런 게 없잖아요. 물론 없어야죠, 당연히. 85억 원의 공사비를 들였지만 개장은 언제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울산 중구청은 태화관 군치 축구장에 3억 6천만 원을 들여 야간 조명 등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조명 등은 불 한 번 켜보지 못하고 철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쪽편에 보면 미니 구장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야간에 불도 없는데 그래서 차고 이런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조명을 켜주면은 중고생들도 지금 한참 뛰어놀고 좋을 텐데 공부. 축구장 바로 옆 태화강은 대규모 철새 도래지. 새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조명 등 이전 이유입니다. 그에 따른 이전 비용 거기에 이제 추가로 우리가 국민들의 그 세금을 낭비하는 좀 그런 아픈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3억 6천만 원짜리 조명 등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만 1억 원에 달합니다. 경남 산청에는 전시물이 없어 4년간 문을 열지 못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산청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할 목적으로 박물관을 지었지만 유물이 부족해 개관을 못하다 지난 4월 따로 전시물을 구입해 드디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자품 아십니까? 예. 그런 것만 일부 있고 그걸 구입하기 전에는 그때는 유물이 없었지. 모조품도 복제품이나 그런 것도 그 전시 대상이 되나요? 유물 그 숫자에 뭐 관해 없고 진품이냐 뭐 모조품이냐 갖다나 그 가품이나 그 가지고는 저 신경 안 쓰는 거라. 맞네요. 이거. 박물관을 관리하는 직원은 단 한 명. 운영과 관리 안내까지 모든 일을 혼자서 한다고 합니다. 뿌리 캐집니다. 이거는 옛날에 요게 저 인력 예산. 예. 그게 참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예. 왜냐하면 큐레이터가 연간 예산이 3,5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그 돈만 해도 상당히 어렵고. 20억을 들여 건물을 짓고 4년 만에 문을 연 박물관은 이제 관람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뉴타운 지구는 총 4곳.
뉴타운에 대해 널리 알리고 교육할 목적으로 만든 뉴타운 홍보관은 지금 휴관 중입니다. 잠겼네요, 여기가. 근데 왜 저래 나왔는지 난 모르겠네. 왜요? 아니, 저 그 좀 넓은 그 건물로 갔다가 저 뭐 사용도 안 하고 저 아깝잖아요. 돈 많이 들여놓고. 28억을 들여 지은 홍보관이지만 관람객은 하루 10명. 건물을 지은 토지주택공사가 구청에 관리를 의뢰했고 구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비용이 1년 LH공사에서 한 6,500 정도 드럼 같더라고요. 그럼 저희들도 그 인수에 활용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예. 28억짜리 뉴타운 홍보관은 아무도 반기지 않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아파트 옆으로 고속도로가 보입니다. 하루 18만 대의 차량이 달리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 소리가 뭔지 모르고 깜깜하다 많이 놀랐어. 왜냐면 이거 뭔 전쟁 터져 대포 소리라 했는데 지금은 아, 그 소리가 우당탕탕이 아, 이놈의 큰 차가 이제 완전히 그 지나가다가 우당탕탕 소리가 나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 제가 아주 4년 동안 집대를 못했어요. 창피해가지고. 아, 네 노트북은 맛있다는데? 우리 집 오니까 아, 이게 다 있으니까 노트북은 있냐? 창피해가 집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중 때문에 방음벽도 세우지 못하는 도로 옆에 새 아파트를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당시에는 검토를 안 했었던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량을 이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성남시는 결국 도로를 이전하기로 했고 새 도로를 만드는데 공사비만 1,000억 원가량 들 예정입니다. 애초에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목적과 검증이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지자체의 살림을 좀먹기 마련입니다. 인천 광역시에서도 지금 세금 낭비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천 월미도, 섬 전체를 빙 둘러 6km가 넘는 고가철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인천의 월미도입니다. 많은 청춘 남녀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요. 이 월미도에 또 하나의 새로운 명물이 탄생할 뻔했습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은하레일입니다. 2006년 인천시는 월미도에 관광전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공사비만 853억 원. 전차의 방식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모노레일은 안 된다. 노면 전체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컨셉이 중세 근세 도시를 그림으로 다 그렸기 때문에 근대 도시에는 모노레일보다는 노면 전체가 맞지. 왜 느닷없이 은하레일 이제 하늘로 띄우냐? 모노레일보다는 노면 전차로 가라. 어? 노면 전차가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노면 전차로 가면은. 옛날에 그 전차를 생각하면서 향수에 젖어서 노인분들이 한 번씩 또 타볼 수도 있는 거고. 예정일을 훨씬 넘겨 공사가 끝났고 2010년 6월 본격적인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좌측서부터 빽 네. 소리가 났어요. 빽 네. 소리가 나면서 여기 와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었죠. 그 위에 그 시운전하는 그 직원들도 타고 있었고.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그때가 몇 시쯤? 쾅 소리가 엄청 심하게 들렸거든요. 쾅 소리가? 예, 여기 위에 바로 위에 떨어졌죠. 떨어져서 이쪽으로 바닥에. 이쪽으로? 예, 굴러 떨어졌죠. 그 당시 이제 아주머니 하나가 여기 계셨는데 바로 옆으로 스쳤다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요. 바로 마주 쳤죠. 예. 추락한 것은 안내륜, 즉 레일을 따라 전차의 방향을 안내하는 바퀴였습니다. 시험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모두 6차례였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인천교통공사는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행륜이고, 아 이게 주행륜이고요? 네, 이것이 안내륜이에요. 이거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월미 은하레일은 다른 모노레일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만든 Y자 형태의 레일을 따라 전차가 움직입니다. 주행을 담당하는 주행륜 앞뒤로 Y자 레일의 경사면을 물고 차량의 방향을 안내하는 두 개의 안내륜이 있습니다. 주행 시 전차가 전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안내륜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모노레일에서 알루미늄 쓰는 거는 뭐 여기가 처음인데 이거 자체가 검증이 안 됐고 미국 특허라고 하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실용화된 적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레일의 설계나 시공 기준이 없어요. 미국 어바나사도 이 기술이 월미 은하레일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말합니다. Not commercial. It's important that you know that it is the first commercial. And then this is really an evolution of the traditional monorail. 시공사는 왜 상용화된 적도 없는 기술을 도입한 걸까요? 다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입찰 안내서의 기준을 만족해서 또 공사 기간 내에 도입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입해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결국은 차량 자체를. 그러면 그거 13개월 내에 차량을 수입을 해가 제작을 해서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시험운행까지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수입을 안 하고 기술만 도입을 해서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이 시스템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인천시는 13개월 후에 열릴 세계 도시 축전에 맞춰 은하레일을 개통하기를 원했고 공기에 맞추다 보니 어바나사의 기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말 이건 한일 때려 죽여도 이거는 그날째 준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전자기계 오지는 못합니다. 거든요. 1년 6개월 걸리는 게 어떻게 옵니까?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한신에서는 공기 맞추려고 그냥 그 지체 상관과 만들려고 그랬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교통공사는 안상수 시장한테 찐밥 먹기 싫으니까 그냥 밀어붙여서 그냥 이게 하려고 그냥 무조건 그냥 되는 걸로만 하는 걸로 그냥 뭐 그냥 공구리 쳐서 그냥 녹아다 집지는 걸로만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지금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월미도가 관광 특구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뭐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이제 부품 꿈이 결국에는 이제 무리한 그 공사 일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실망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시공사는 안내륜을 보완했기 때문에 안전성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인천교통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외부 검증 기관에 검증을 의뢰한 거거든요. 예. 인천시에서 지시해가지고 그 외부 검증을 5월 20일자로 해가지고 저 부분이 구조적인 안전성이나 여기에 뭐 현재 월미은하에 대해 주행 조건에서 무한대의 수명을 보장하는 안전성을 확보한다 해서 구조 검증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교각과 상판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균열이 이쪽은 쫙 가 있잖아요 지금. 기초가 지금 계속 균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이거요. 균열이. 상판이 교각 중심에 있지 않거나 볼트가 상판을 비켜나 박혀 있기도 합니다. 그 여섯 개가 저게 원래는 볼트가 이 상판에 세 개 이상 비어 있는 게 전체 교량의 90%가 세 개 이상 볼트가 비어져 있어요. 정비 차량에 올라 레일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스톱. 여기 지금 네네. 철도 레일은 1cm만 되어 있잖아요. 네. 이만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네. 간격이 넓어 승차감뿐만 아니라
안전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레일이 휘어진 거예요, 저거. 직선 레일이 휘어져 있거나 접지선이 떨어져 솟아 있기도 합니다. 제대로만 됐다면 월미도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 됐을 월미 은하레일. 자칫하면 실패한 사업의 대표 사례가 될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월미 은하레일 사업을 맡았던 인천교통공사가 이 사업 때문에 흑자 기업에서 재정 위기에 허덕이는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은하레일 통해서 저희 인천교통공사가 한 85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고요. 또 그 많은 돈이 공사의 부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미 공사는 이 사고 이후에 한 60여 명에 대한 인력의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공사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 세계도시축전까지 13개월 안에 월미 은하레일을 완성하라는 인천시의 요구에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됐고 결국 사고까지 났습니다. 허공으로 날아갈지 모를 국민 세금 853억 원. 누구의 책임인지 밝혀야 합니다. 손해를 본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해도 그 손해마저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약속받은 특혜. 민자사업의 폐해를 취재했습니다. 공사기간 18년, 총 사업비 1조 2,800억 원, 최장 길이 31.6km의 광주 제2순환도로가 2009년 완공됐습니다. 정차 많이 되잖아요. 네. 그냥 기름값 더 든 것 같아요. 그냥 순환도 타는 게 더 빠르고 시간도 아끼고. 생긴 다음에 좀 정체가 좀 많이 줄었나요, 시내에? 시내가요? 예. 네, 많이 좀 이용이 괜찮아요. 이거 생긴 다음에? 네. 시원하게 뚫린 광주 제2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에는 요금을 내야 하는 유료 도로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요금이? 1,200원입니다. 예? 1,200원입니다. 1,200원? 안녕하세요. 얼마입니까? 1,200원입니다. 이 구간은 광주시가 아닌 민자회사가 만들고 관리합니다. 광주를 감싸고 있는 37.6km의 제2순환도로에는 세 곳의 민자도로가 있고 민간 회사들은 통행료를 받아 도로를 만들 때 투자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그런데 최근 민자도로를 운영하는 회사와 광주시 사이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년 그 통행료 미달 부분을 뭐 지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돈이 무려 뭐 한 개 구간에서 한 160억 또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 있다. 민자 사업을 시작할 당시 광주시와 민간 사업자 사이에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통행량이 월 하루에 5만 대였다. 차량 5만 대면 그 차량 5만 대에서 실제 통행했던 예상치와 실제 통행량의 그 차이분을 그 운영 수입만큼 얻지 못하니까 그 운영 수입을 갖다가 보장을 해주는 거죠. 뭘로? 세금으로. 광주시처럼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서상 추정 수입을 100이라고 봤을 때 보장 비율이 90이면 실제 수입이 50이라고 해도 시에서 부족한 40만큼을 보전해 주므로 민간 사업자는 언제나 90만큼의 수입을 보장받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최소 수입 보장을 해서 시에서 이제 나간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 3개 구간 해가지고 뭐 금년도에 나가야 할 것이 한 220억 정도 되니까 총에서 1,450억 나왔구나. 1,450억.
개통 초기인 2003년 자료를 보면 1구안의 경우 예상 통행량이 5만 5천 대로 높게 잡혀 있었으나 실제 통행량은 3만 5천 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차액인 68억 원만큼을 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줬다고 합니다. 운영 단계에서 수입 보장해주는 나라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세계 없다. 자기 호주문에서 돈이 1,000원만 내면 될 걸 갖다가 2,000원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열받는 거죠. 2,000원 내는 것까지는 수용할 수 있어요. 좀 비싼 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차액을 내한테 많이 가져가면서 그 차액을 세금 메꿔주고 있단 말이죠. 2009년 말 전국의 민간 투자 사업은 총 116개로 이 중 60%가 광주도로와 같은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금을 지급한 누적 보증금액 역시 2조 194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약 2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1조 원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과도한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안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될 방향이 있다. 해마다 늘어가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을 낮추기 위해 광주시는 해당 기업과 협상 중입니다. 조정이 어려워질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역시 교통난 해소를 이유로 총 공사비 1조 127억 원을 들여 용인의 동서를 잇는 용인 경전철을 도입했습니다. 오리 수원간 노선에 기흥역과 연결돼 이것을 기점으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용인시가 용역을 맡겼고 민간 업자는 5년 동안 15개의 승하차역과 18.4km의 고가레일을 완공했습니다. 2010년 용인 경전철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운전까지 마쳤지만 벌써 1년째 경전철은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인 용인 경전철 주식회사는 현재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시가 거의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실질협약에 따라서 사업을 이제 해지했고 지금 현재 국제 상사 중재 재판에 저희들이 제소해서 지금 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인 경전철 사업은 왜 멈춘 것일까? 용인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교각의 이 자체가 다 지금 현재 보이다시피 다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0.5mm 이상이면 안전에 심각한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이제 발견이 된 상태입니다. 용인시는 경전철의 안전이 확실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공사가 잘못됐다, 뭐 문제 결함이 있다 이런 얘기는 그건 누구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개통이 연기된 데는 또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시공사와 맺은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계약. 이대로 개통한다면 하루 2억 원의 손해를 보전해 줘야 합니다. MRG를 그 당시 제가 계산해서 90%를 우리가 변상을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연 그 30년간 그 예상 운임 수입이 경상 가격으로 7조 7천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선에서 그 7조 7천억 안 넣으면 우리가 그 수요가 안 나오면 용인시에서 90% BTO 사업이니까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6조 3천억 돼요. 그럼 용인시는 6조 3천억을 30년간 무너지면요. 완전히 이거는 시가 파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분당선 연장과 용인 동북권 개발 등을 고려해 용인시가 설정한 용인 경전철 예상 수요는 개통 첫해 14만 6천 명이었습니다.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계약은 이 수치를 기준으로 맺어졌습니다. 도저히 이 18km에서 그 인구도 그렇고 그만한 수요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자. 그러니까 아 이거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 보고서니까 당신은 시원 개인이고 박사들이 행기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용인 경전철의 수요가 3만 2천 명이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예상 수요가 1년 사이 무려 11만 명이나 준 셈입니다. 최초 수요를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3만이라고 한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저도 뭐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물론 했겠지만 그게 어떤 숫자를 어떤 조건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숫자를 제가 정확히 이거하고 비교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요 예측을 근거로 협약 당시 용인시는 14만 6천 명분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수요가 3만 2천 명일 경우 나머지는 용인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줘야 합니다. 승객이 늘어나지 않는 한 수요 예측만큼 금액도 늘어납니다. 수요 예측이 부풀려지면서 용인 경전철이 이대로 개통한다면 하루 2억 원가량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을 가리기 위해 얼마 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수요 예측을 분명히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을 안 했다면 의회 잘못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적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그거는 검토가 된 거다, 용역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인시 입장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지금에 일어나는 현실을 모든 것을 말씀했어요. MRG 수요가 잘못됐다. 30년간 보장이 하면은 용인시 망한다. 16만이 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실시 협약이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고 증인께서는 협약서에 협약을 했습니다. 저는 법을 지켰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 아무것도 지적된 게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재정사업 방식에 있어서 보면 초기에 이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자기네 목표 인구를 가지고 한번 이만큼 교통이 막히니까 정부로부터 이제 돈을 따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민자사업이 들어오고 MRG라는 문제도 있고 생겨서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상 관가한 면은 있습니다. 그 수요도 굉장히 정밀하게 보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수요는 재정사업 방식의 수요 예측을 해놓고 민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이런 그 MRG 보장 등 이런 문제 이제 같이 터지는 거죠. 용인시는 현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전철을 직접 운영하거나 따로 공사를 설립해 운영을 위탁할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용인 시민의 혈세로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태백 국민 안전 체험 테마파크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국내 최초로 교육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새로운 레저 공간. 하늘이 구멍난 듯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우와 안전자리가 붕괴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체험시설인 태백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는 총 사업비 1,790억 원을 들여 지진과 수해, 설해와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 사고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대단히 체험시설입니다.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던 태백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업비도 국가가 지원해 주죠. 그다음에 이 사업 내용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장이니까 국가에서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책임져 줄 것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가가 맡아주지 않는다면 연간 30억 이상 적자가 예상됩니다. 지금. 안전테마파크의 한해 운영비가 60억 원에 달해 재정이 열악한 태백시로는 직접 운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30억, 뭐 60억 하는 것이 다른 지역이 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백으로서는 이거는 엄두도 못 낼 돈입니다. 지금.
재정 자립도가 10한 5-6% 정도밖에 안 돼요. 냄새에서 나왔는데요. 예, 예. 이 앞에 저게 그 되면은 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니, 그럼 뭐겠어요? 이게 뭐 이런 좀 많아야 되는데 뭘 이 맞춰내니까. 네. 지금 저 아래 뭐 저기 그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경우도 지금 힘들잖아요. 학생들 지금 견학 오고 이거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 좀 없다 하던데. 200억 원을 들여 건립한 인근의 고대 자연사 박물관 역시 관람객이 없어 한적했습니다. 근처 태백체험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의 이제 차관급 회의가 있는데 거기 중앙현안대책반 회의를 통해서도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직접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거라 믿었던 테마파크는 오히려 태백 주민들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계속 이렇게 그 지역에 밖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업들을 포장해서 만들어내면 그거는 엄청난 이제 돈이 들어온 거죠. 일단 들어올 때는. 근데 들어올 땐 좋죠. 들어올 때는 뭐 그 건설 사업 위주로 반짝 경기도 약간 살아나고. 근데 만들어 놓으면 정작 아무도 놀러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시설은 버려지고. 만년 적자에 시달리면서 그 운영 적자 때문에 또 예산 퍼부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안전 테마파크처럼 계속 대규모 이제 뭐 그 불효불급한 그런 이렇게 막 토건 개발 사업들을 벌이도록 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이건. 돈이 없어서 공무원 월급을 못 준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인천의 일부 구청들은 하반기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 예산이 없어 걱정이라고 합니다. 재정 위기에 시달리는 인천시를 취재했습니다. 인천이 드디어 2014 아시아 게임을 유치. 만세! 인천 만세! 아시안게임 만세! 2007년 인천의 아시안게임 개최지 선정은 시민들의 기쁨이었습니다. 4년 후 인천 시민들은 아시안게임을 과연 치러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찬성했는데 굉장히 바람이 강하게 불었던 날인데도 불구하고 단시간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7대 3이었다는 거예요. 70%가 반대, 30%가 찬성. 지난 6월 28일 2014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기공식이 진행되는 동안 인천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인천시 빚이 10조가 넘는 상황에서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2조 이상의 부채를 또 짊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축소하거나 중앙정부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은 반납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문화와 리조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청담. 인천에 있는 세 개의 경제 자유 구역, 그 중에 청담은 첨단 산업 단지와 국제 업무 단지를 조성, 국제 금융 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 경쟁력으로 앞서갈 국제 업무 환경, 산업과 놀이, 교육과 연구가 연계된 미래형 첨단 산업 단지. 청라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금융회사들이 들어서야 할 국제 업무 단지는 여전히 공터로 남겨져 있고 멀리 솟아 있는 것들은 아파트입니다.
일반 어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를 위한 주거, 예, 네. 도시인데 이 청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업무타운, 국제업무지역 네. 이 지역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로 건설된 도시인데 네. 정작 이쪽 이런 시설이라든 이런 개발을 계획은 없고 늦어지고 있다. 지금 아, 네. 예, 기본 이 사람들이 사는 이거 아파트만 들어는 그야말로 그냥 그 차별화된 도시가 아니라 그냥 일반화된 패드타운으로 완전 저 이게 만약, 예, 만약 취소, 지금 취소되거나 만 이래 돼 버리면. 사업 부진에 대한 청라 주민들의 불만은 인천시와 LH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LH공사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LH공사가 청라 경제자유구역에 무엇을 했는가? 땅만 분양해서 아파트만 줘 대면 그게 경제자유구역인가? 그게 국제금융도시인가? 이걸 제가 엄중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새롭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죠. 분양할 당시에 자기네들이 광고하고 그 건설사를 통해서 광고했던 대로 해달라는 거죠. 우린 그걸 보고 분양받았으니까. 인천 가정동의 구도심 재생 사업인 루원시티도 개발 계획 초기에는 화려한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루원시티는 한국판 라데팡스를 표방한 입체 복합 도시였습니다. 지하 1층에는 대규모 쇼핑몰, 지하 2층에는 지하철, 그리고 지하 3층에는 고속도로가 연결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원시티가 들어설 가정 오그레 일대는 1년째 유령 도시로 버려져 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1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됐고 작년 12월까지 주민 대부분이 이주했지만 루원시티 조성 사업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루원시티를 국제적 수준의 입체 복합 도시로 만들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은 왜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는 걸까요? 6년이면 2005년? 그렇죠. 2005년. 잘못된 사업이지만 현재 이것이 안 되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은 LH공사에서 일단 돈을 1조 7천억을 지금 투자했습니다. 보상금만. 예. 보상하고 이거 관리하는 거 1조 7천억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투입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한 4조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예. 자, 4조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투입해서 아파트를 지어놓고 뭘 지어놓는다 그거예요. 과연 그 돈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정말 인천이란 말이지. 조 단위의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아름답고 화려한 복합도시를 꿈꿨던 루원시티.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현재 루원시티는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천시의 구도심 정비 사업지구는 총 212곳, 인천 전역이 개발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1개 구역에 한 50억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예. 212개 지역 같으면 한 1조 원의 돈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은 마치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구도심 지역에 그런 막대한 돈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지자체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인천도 말씀하신 대로 뭐 개발 사업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압박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는 그렇지만 그렇다면 사업을 그래도 해야 될 사업 아니면 이 기회 포기하거나 연기할 사업 해서 좀 속가내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현재 인천시의 부채는 산하공사들의 부채를 포함해 8조 5천억에 달합니다. 올해 말이면 인천시의 부채가 10조를 돌파하고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에는 13조를 넘어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개발 위주의 성장 정책.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건축 많이 해가지고 SOC 많이 만들고
건축 많이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자체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정책, 이것을 인천시가 가장 앞장서서 보여줬던 셈이지요. 인천시의 개발 계획은 현재 270만인 인구가 2025년이면 무려 640만에 도달한다는 전제하에 세워졌습니다. 2025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인천은 계속 400만 이상의 도시, 이제 이런 요구를 인천시가 한 거죠. 인천시가 계속 하는데 뭐 당시에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토론으로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참여해서 하는 얘기들이 참 그 들으면서 좀 부끄러웠는데 2009년 그 도시축전 이제 한참 그걸 한다 그랬을 때 이 도시축전을 하면은 이 외국에서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뭐 자기네 나라 안 가고 인천에 눌러 삽니까? 또 2014년 아시아 경기대를 하면은 이 아시아인들이 뭐 와서 안 가고 다 와서 삽니까? 그 가족들까지 다 뭐 인천으로 불러드립니까? 근데 우리가 2018년이면 인구가 감소하는 걸로 지금 통계청이 잡고 있거든요. 당연하게 지금 저출산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감소하죠. 그런데 모든 지자체가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20년까지 인구가 6천만이 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러면 20%를 뻥튀기가 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20% 뻥튀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현재 인구가 1,153만이고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텐데 1,570만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도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해서 예산을 짜니까 당연히 거품이 생기죠.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천시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부평구는 올 하반기 공무원들의 월급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시가 또 큰 집인데 작년에 거품 재정을 갑자기 이제 제대로 이제 긴축해서 한다 하면서 우리 구의 재원 조정 교부금을 무려 320억을 그 주질 않았어요. 320억이면 우리 구 안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안고 2011년을 진행을 하니까 금년에 공무원 월급을 4개월치를 상정할 수가 없는 사정이 된 거죠. 지난 5년간 부평구가 진행해온 700억대 아트센터 신축과 600억대 공원 조성 사업 등이 재정 악화의 주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부평 지금 돈 없으면은 부채 지방채 같은 건 발행하면 되지 않느냐? 뭐 돈 없다고 뭐 공무원 월급 못 준다고 뭐 이렇게 징징대냐 이러지만 이미 전임에서 지방채를 행자부에서 발행하는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 승인 한도액을 넘었어요. 결국은 이게 후대에 남겨주는 그 부채가 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되도록이면은 그건 갚아나가고 새로운 빚은 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긴축하자니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복잡한 지역 현안과 막중한 업무 속에서도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 각 지역의 단체장들에게 민선 5기의 고민과 희망을 물어봤습니다. 1년 동안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든가 그 정책을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안 된 상태고 또 어떤 제도상의 문제, 다시 말해서 재정분권이 안 된 상태에서 지자체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에 파악해보니까 한 190개 사업 정도가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마무리 지려고 하면은 한 3조 4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다 마무리 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한꺼번에 마무리 질 수는 없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사업 유형마다 국가에서 컨트롤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자치단체 입장에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도 지하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하철을 안 하면 안 주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지향하고 포괄보조 형식으로 분야별 포괄보조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분야 광주광역시에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다 그걸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곳에다가 써라 이렇게 주면 훨씬 나아지겠죠. 저는 그런 돈이 온다면 우리 서민들
달동네 소방도로부터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주머니에 1원이라도 더 넣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자체장들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은 무리한 개발 사업에 치중했고 그 결과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더 빼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면 그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이 쉽고 단순한 상식이 민선 5기 남은 3년 동안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